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다리, 발에 대한 미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용이라는 거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할때 지금도 이쁘고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있고요. 지금이 남들의 시선이라든가 내 마음의 시선에서 보기 힘들 때, 가슴이 아픈, 약간 외형적으로 보기 조금 안타까운 것을 또 정상에 가깝게 치료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미용 수술 중에 하나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아래, 이제 종아리, 발목, 발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미용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환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미용술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요.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요. 이게 통증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이제 기질적인 통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마음이 아픈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키가 17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키보다 작죠. 하지만 저는 이 작은 키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 만약에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다 저보다 커서, 크고, 또 더,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지금 저의 키는, 저를 가슴 아프게 할 거예요. 이것도 통증이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든, 뭐가 됐든. 만약에 간단한 치료 방법이 있다면, 다리 길이를 늘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통증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주로 이제 육체적인 통증을 많이 이제 치료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이 아픈 것도 통증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미용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아픈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갈게요. 위에서부터 쭉 저는 이제 주로 무릎 아래쪽을 치료하기 때문에 종아리에 관련된 거랑 발목, 발에 관련된 것을 미용적으로 미용 수술, 미용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어떤 질환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모형인데 발이에요.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O다리인 분들이 있어요. X다리인 분들이 있고 무릎이 이렇게 X다리인 분이 있고 대부분은 일자다리이고 이렇게 O다리인 분이 있어요. 그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오히려 이제 O다리 딱 있으면 양반다리에서 팔자걸음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더 오히려 좀더 하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살짝 O다리인데 뭐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러면 치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이라든가 젊은 남성분들이 내가 이게 만약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또 연애를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럼 간단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하지. 그래서 이 O다리를 일자다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단 모든 우리 몸에 칼을 대는 수술에 모든 칼을 대는 그 수술은 아주 작은 거라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작은 흉터가 됐든 그리고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A라는 의사가 수술하는 거랑 B라는 의사랑 수술하는 거랑 C라는 의사가 수술하는 거랑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O다리를 일자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그래서 저 일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 상대방 의사가 내가 100% 고쳐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칼을 나는 전제 조건이 최소한 80%에서 90% 이상은 제가 자신합니다. 100%는 자신을 못해도
80%, 90% 정도는 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받는데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1, 20%는 내가 이제 환자분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무릎 아래에서 할 수 있는 O자형 다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발목으로 넘어갈까요? 발목으로 넘어가면 평생을 아무 문제 없이 걸었어, 살았어.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든 아니면 혈압 때문에 뇌출혈이 왔든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뇌경색이 왔든 그러면 이제 팔이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이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비가 올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발목이 이렇게 돼서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첨적 변형이라고 하고요. 안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내반 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첨 내반 변형이 많이 와요. 발목에서 주로 생기죠. 이분들은 꾸준히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를 해서 이런 변형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간과하거나 그리고 외상이라든가 병의 기질 자체가 자꾸 이렇게 그냥 강직이 오려고 하는 질환일 경우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질질 끄시다가 이 탁탁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죠. 이분들의 소원은 뭐냐면요, 내가 질질 안 끌고 그냥 목발이라도 지팡이라도 집어도 되니까 나 발바닥으로 걷고 싶어, 그겁니다. 걸려서 자빠져서 나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발을 이렇게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조기를 끼는 게 아니라 수술 한두 번을 통해서 정상에 가까운 모양,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딛는 것 자체도 정상에 좀 비슷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주위에 이런 환자분들은 많아요. 사고든 어떤 이유든 이런 평생을 잘 살다가 이렇게 변형이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기능의 약간 회복과 미용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로 좀 내려가 볼까요? 발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돼 있는 발, 평발 있습니다. 평발이라든가 반대로 이렇게 있는 발, 이렇게 있는 발이죠. 이걸 요족이라고 그래요. 요족의 반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평발. 자, 요족하고 평발은 정상 변이에요. 통증이 생기지 않으면 무슨 질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 안 아픈데 너무 심해.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야, 너 왜 걷는 게 왜 그러냐? 너 왜 걷는 게 왜 그러냐? 자꾸 왜 뒤축도 이상하게 닫고 왜 안짱안짱 이렇게 걷냐?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그럼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스트레스죠.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깔창이라고 있잖아요. 뭐 인솔이라고도 하고 깔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적당히 환자에 맞게 맞춰가지고 교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깔창을 통해서 하는 교정은 우리 구조, 이 요족이라든가 평발이라든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겉보기에 조금 좋아질 수 있도록 걷는 게,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조 도구이죠. 보조 도구.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해서 통증이 계속 많이 오래 가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하면은 수술이 있겠지만 수술에는 항상 후유증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하는 게 아니라고. 평발과 요족도 그렇게 보존적인 치료, 깔창, 인솔 이런 걸 이용해서 미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발에서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원입으로 내려가면 이제 발가락이 남았네요. 발가락. 발가락에 미용에 관련된 수술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지증이라고 있어요. 단지증. 단지증이란 뭐냐면 이게 발가락이 보이시죠?
주로 이제 네 번째 발가락에 잘 생기는데, 네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짧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짧은 친구들. 어떤 분은 두 번째, 아니, 네 번째 발가락에 잘 생기고요. 엄지 발가락에 잘 생겨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발에 이렇게 뼈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중족골이 이렇게 이쁘게 아치를 이룹니다. 얘가 성장이 덜 되면 네 번째 발가락이 짧아져요. 얘가 성장이 덜 되면 엄지발가락이 짧아지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은 샌들을 신기를, 샌들이나 슬림퍼 신기를 무서워해요. 왜? 이게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그게 뭐지? 찜질방? 찜질방 목욕탕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과 다른 발가락의 모양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이거 발가락 길이를 늘려주면 되죠. 이거 발가락 길이를 늘려주면 되죠. 짧은 발가락. 그렇게 해서 수술을 통해서 외형을 회복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지증이 있고, 또 두 번째 발가락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발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걸로 해석이 되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거를 갈퀴족지라고 하고, 심하면 갈퀴족지라고 하고, 좀 덜 심하면은 뭐 기존은 틀리지만 망치족지, 추족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단을 좀 상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발을 신으면 어디가 아프냐면, 우리가 걸을 때 여기로 걸어야 되죠.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걷습니다. 여기. 그래서 굳은 살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예. 질문을 하나에 너무 길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엄청 길게.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긴데?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 그래요? 요런 게 있다. 네 가지잖아요. 지금. 네 가지 중에서도 발가락은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잘라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 저는 그냥 원본 주세요. 네, 예. 그런, 갈퀴족지, 이런 변형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걸을 때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습니다. 그럼 여기가 다요. 그래서 굳은살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랑 이렇게. 근데 갈퀴족지가 있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가 다냐면 신발에 요 끝에가 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 발가락 끝하고 이 발톱 사이가 요렇게 돼서 닿아요. 이렇게 돼서. 그럼 걸로 걸어요. 그러면 손으로 따지면 여기에 굳은살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계속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두 달 지나고 1년처럼 여기 이제 아파요. 자, 여기가 아픕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또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튀어나오죠? 여기가 튀어나오죠. 발가락 등에 여기 이제 굳은살이 생겨요. 왜? 신발에 박스 있죠? 톱박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자꾸 이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굳은살이 생겨서 아파요. 모양도 이렇기도 하지만 통증도 있는 게 이런 작은 발가락에 생기는 갈퀴족 변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펴주면 되지. 펴주면 된다. 암만 물리치료 해도 이렇게 심하게 변형이 온 분들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아주 간단한 수술, 그 뭐 힘줄을 좀 늘리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쭉 펴줄 수가 있어요. 펴주면 걷는 것도 좀 편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의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이제 사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흔한 거죠. 무지외 반증. 여성분들이 제일 흔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통증도 유발을 하는 발의 변형, 무지외 반증입니다. 무지외 반증이라는 건 발이잖아요. 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무지외 반증이에요. 이렇게. 근데 되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엎어 타요. 이렇게. 되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게 생기냐? 우리가 여성분들은 신발이 굽이 조금 높죠. 이 상태예요. 이 상태면 디디면 발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해야지, 톱박스로. 근데 여성분들의 신발은 또 여기가 이렇게 되게 모아져 있어. 날카롭게 뾰족구두라고 해야 되나요? 뾰족구두. 자, 이 상태입니다. 힐이 높아. 그러면 발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 그래서 박스가 좁아. 그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눌러. 이런 게 하루 되고 한 달이 되고 뭐 1년이 되고 그러면 발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이 되게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돼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갈기적지로 변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아프면 수술 안 합니다. 안 아프면. 이게 이제 조금 유전적인 질환과 사춘기 이후에 사춘기 이후에 성인이 돼서 이런 신발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질환이 좀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게 통증이 없으면 수술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통증이 두 종류라고 그랬죠. 기질적인 육체적인 통증과 마음 정신적인 통증,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심하게 있다고 하면 수술을 합니다. 아니, 마음 좀 불편하더라도 육체적으로 통증이 없는데 아 그걸 꼭 수술을 해야 돼? 라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안 아프면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합니다. 왜? 니드가 심해요. 이제 환자의 니드, 즉 나 수영장 가고 싶어, 나 친구들하고 찜질방 가고 싶고, 나 친구들하고 목욕탕도 가고 싶고, 특히 여름에 샌들 신고 싶고 이쁜 슬리퍼 신고 싶어, 이런 니드가 강합니다. 근데 내 발이 이렇게, 발모양이 이렇게 돼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걸 못해, 나 그걸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요즘은 수술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무지외반증, 물론 이제 이런 게 새끼발가락에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엄지발가락에서 생긴 건 무지외반증이라고 하고, 새끼발가락 쪽에 생긴 건 이제 소건막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릎 아래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여러 종류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무릎 아래에서의 그 미용 수술이고, 그게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이제 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자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 변형을 교정을 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길을 위하는 것과 정상에 가깝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